진짜 너무 있다. 탕수육, 탕수육. 와. 여러분들, 짬뽕.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 와, 네, 진짜 너무 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아, 나 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먹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아.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나 형 아프다. 잼춘이는 지금 잼춘 것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잼춘이가 사실 조금 체했어요. 어저께 뭐야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 근데 그걸 시키는 게 맞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짬뽕 저희 동네 여기 짬뽕 맛집이거든요. 지금부터 어디지?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황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네. 야야야야야야. 아예 체했잖아. 그만해. 여러분들 아... 여기 황금성 치킨 여기 진짜 맛있어요. 자. 아. 잼추이는 체해가지고 먹지를 못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저 혼자 일단 먹방을 여기 탕수육이랑 여기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소고기 탕수육이랑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먹방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 탕수육. 탕수육은요 솔직히 네. 먹방을 왜 치냐고 지금. 탕수육은 여러분들 중짜 시켰어요. 너무 클까봐 중짜 시켰고 대신 저는 짬뽕을 좋아하기 때문에 짬뽕은 대짜를 시켰습니다. 뭐해 뭐해. 아니 하나만 시켰어. 아니 진짜로? 나와. 먹방 해야지 먹방. 아니 나도 먹고 해야지. 아니 체했잖아 체했잖아 그만해. 아니 황금성이 그래. 짬뽕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체했잖아. 아니 체했는데 이거 시킨 게 맞아 형이? 너 체했으니까 나는 먹어야지 임마. 죽 시켜줄게. 죽 먹어 죽. 네, 여러분들 만두부터 맨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얄밉게 먹어요. 아우 따뜻해요. 아직 따뜻해가지고 되게 얄밉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아우 레기누. 짬뽕은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딱 오픈하자마자 와 아야 야야야야 아이 쟀잖아 쟀잖아. 너 저 물질 좀 갖고 와. 아 나 어디 주름을 왜 하냐 이거. 아 여러분들 짬뽕은요 국물 까자 이거 까자마자 와 와 너무 맛있다. 먹지마 먹지마. 와 와 미쳤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다 했으니까 조금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 쟤네도 안 돼. 너 어제 형이 약국 갔다 왔잖아. 아니 너 어제 형이 약국 갔다 왔잖아. 아니, 너 체한다. 아니 남 저거 먹어. 야 입술 하얀 거 봐라. 아 먹으면 되잖아. 먹지 말라니까. 너 더 체한다니까. 근데 짬뽕 아 나 똥 싸고야겠다. 야 야 똥 얘기를 왜 미친 새끼야 밥 먹는데. 아, 어떻게든 먹어야 될 거 아니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소고기 탕수육이거든요. 우엔나! 이거 그렇게 얄밉게 먹어야 돼요, 근데? 야, 형, 이게. 와, 홍합 봐라. 야. 와. 야, 이게 진짜 ASMR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와. 아. 맛없다. 야 맛없어. 먹지마. 멈추지 마요. 아우 맛없다. 아 진짜 아니 같이 먹고 싶은데 얘는 체해가지고 맛이 없어. 나 그냥 먹을게요. 맛없어. 너 체했는데 밀가루 먹으면 안 좋다니까. 체했을 때 밀가루 먹으면 안 좋아. 왜 그래 아프다 지금.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나 나도 와. 아 체했을 때 밀가루 먹으면 안 좋아. 하지 마. 진짜야 너를 위해서 형님 마. 손 따는 거 없어요? 아니 저거 약 줬잖아 소화제. 그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깔끔할명수랑 다 줬잖아. 네. 그것 때문에 체한 것 같아. 한말 다. 내려간다 이게 누르니까. 지금 소화 됐어? 소화 되면 얘기해. 됐어요 지금. 됐어. 소화 다 되면 얘기해. 아유 소화가 다 되면 얘기해. 아 얘기하고. 진짜 됐어요 빨리. 아니 소화가 다 되면 얘기해. 아니 근데 꼭 그렇게 얄밉게 먹어야 되냐고요. 소화가 다 되면 동생이 체했는데 꼭 그렇게 얄밉게 당수.
아니, 소화가 다 되는 얘기하고. 와, 찹쌀이에요? 응. 이건 그냥 소고기. 그냥 소고기 당근? 응. 와. 소화가 다 되는 얘기 해줘. 이때 줄게. 이건 뭔데요? 어, 만두, 만두. 아, 만두야. 먹으면 안 된다니까? 사는지 안 깎고. 아니, 내가 뭐 물건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쟤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아 근데 내려갔어요 아까보다 훨씬. 옆에서 알았으니까 홍합 좀 까줘. 아니 진짜로 내려갔다니까 이제는. 어? 이제 진짜 내려갔다니까. 안 된다고. 내려갔는데 위험해. 태안 사람들은 밀가루 먹으면 안 좋아. 저거 한다. 아니 쟤도 그래 임마. 너 형 임마. 동생. 단무지는. 그럼 단무지 먹어. 형이 너 걱정돼서 그렇지. 아우 셔. 먹어야 되나? 셔. 뭐. 셔야 지금. 아 진짜 좀. 야 냉장고에서 사이다 좀 갖고 와. 그러면 씻고 뱉을게요. 그럼. 어? 씻고 뱉을게. 그러면은 냉장고 거 없잖아. 냉장고 가서 사이다 갖고 와. 알았어. 야. 냉장고 가서 사이다를 갖고 오면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빨리 갖고 와. 아 진짜 형도 세다. 어. 야 동생 취했는데. 짬뽕을 짬뽕에 탕수육에 갖고 왔어? 네. 응 고마워. 화장실 가. 화장실. 아니 선물 줘. 빨리. 선물 없어. 아 야 알라 죽게. 아 저기 아 죽게. 아 좀 땅까. 아 손을 먹게. 저기 계단 내려가면 네 선물 하나 있어. 아 먹지 마. 아 진짜라고. 계단을 올라왔는데 레몬함 박스밖에 없더만. 진짜라고. 계단 내려가면 네 거 선물 있다고. 아 진짜야. 내려갔다 와. 뭐야? 아 이게 형이야. 야. 아 참네. 아 있었네. 그래. 야 근데 이게 내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맙기는 한데. 아씨 야 일로 와. 아 램주야. 와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아니 형이 혼자 먹겠어. 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먹어도 되나요 상태가? 상관없나? 아니 그냥 먹어도 돼. 너 어차피 체해봤자 너 다 먹잖아 다음날도. 아 먹긴 먹는데. 어.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체해가지고. 그럼 먹지 마. 아니 그럼 먹. 아이. 그럼. 아니 먹지 말라. 아깝잖아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먹어. 아니 곱빼기를 내가 모르고 두 개 시켰어. 아니. 아니 그냥 먹지 아니, 마. 아니 그냥 먹어야 된다니까요. 어 체한 거 맞아? 아니. 지금 속 안 좋지. 안 했어요. 지금. 먹지 마. 아니 뻥이에요 원래. 괜찮아? 원래 뻥이에요. 체 안 했어요. 체 안 했어? 어. 체했으면은 먹지를 마라. 와 대박이다. 이거 먹어봐 천천히. 와 미쳤지. 와. 너 대신 조금 먹다가 속 안 좋으면 먹지 마. 아 근데 좀 내려가서 괜찮아 이제. 내려갔잖아. 아 4명 죽고 보면서 4명 내내. 아 이제 내가 취했다고 연병 떨었잖아. 왜냐면 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새로운 사람으로 있듯이 음식 체한 거는 또 다른 음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 새로운 음식으로? 그럼요. 와 램주가 어저께 새벽에 네. 집에서 축구 보다가 여러분들 체했다고 막 손 막 연병 떨더라고요. 연병을.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와. 야,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제 먹방을 좀 찍어볼게요. 램춘이 저도 세계 최초 체했는데 먹방 찍어보겠습니다. 먹고 또 체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럼 또 다른 음식으로. 또 다른 음식으로. 네. 다른 사랑으로 채워가듯이. 아 그럼요. 어 또 다른 음식으로 채워가도록 할게요. 일단 먹방 그럼... 시작할게요. 예. 와. 야,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와. 뻥 치는 게 아니고. 와. 요즘에 근데 음식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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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네. 어? 레전드인데요? 레전드지. 네. 괜찮지? 응. 취한 건 어때? 다 내려갔다니까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야, 아무렇지가 않아? 이미 다 내려갔어? 그럼요. 아 그래? 왜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매콤한 거 먹잖아요. 그렇지. 겨울에. 어.
그 이제 내려가라고. 이제 와. 와, 너 이게 태안 사람 맞냐 지금? 와, 내려갔다니까요? 어? 내려갔대요. 내려갔죠? 태안은 태해도 근데 진짜 아까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와,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하고 태안이 음식을 먹으니까 내려가요. 그렇지. 원래 음식이 여기 쌓여 있으면, 쌓여 있으면 이걸 내리면 돼. 알잖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또 채면 안 되니까. 너 원래 잘 안 채는데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랬나? 취한 게 신기하다, 너가. 급하게 먹긴 했어요. 아, 그랬어? 그리고 이제 막 스트레스 이제 저 축구 보다 보니까 그냥 축구랑 너랑 스트레스가 불안하잖아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있지. 어. 야, 진짜 맛있다. 야, 홍합을 80개를 넣었네요, 아예? 나 90개. 와, 짜네요. 와. 와, 이거 거의 황금성 광고예요?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에요? 어. 제가 요즘에 먹는 걸 좋아해서. 아, 진짜 먹는 거는 끊을 수가 없어, 솔직히. 중국집에서 나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 와, 주면 좋겠다. 진짜. 실컷 먹게. 응. 잼준이 요즘 캠핑하잖아. 잼준이요? 응. 여기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아, 안 갔어? 여기는 못 갔어요. 아. 가야죠. 근데 이제는. 내가 여자친구 빨리 만들어서 그냥. 캠핑 끊을 거야? 예? 여자친구 만들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와, 캠핑을 적겠다는 얘기야? 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캠핑을 적겠다는 얘기냐? 어? 무슨 얘기냐고요? 해야죠. 제가 봤을 때 한 5kg만 빼면 돼요. 너? 네. 5kg만 딱 빼고. 그럼 어차피 헌팅을 하던지. 헌팅을 어디 가서 하냐 자꾸. 안 먹힌다니까? 아, 끌려 가야지, 뭐. 왜 웃어요? 아, 압구정에서 옛날에 웃겼던 일 생각났어. 아, 압구정에서요? 어, 너 때문에 웃은 거 아니야? 예, 네, 압구정 즐겁잖아요. 헌팅을 어떻게? 헌팅하는 방법이 있어? 사실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가서 저에게 잘 말씀드리고. 어떻게 말씀드려? 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그쪽에서 싫어할 거 아니야. 일단 어 뭐야? 어 씨발 돼지 이럴 거 아니야. 왜? 안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너 보고 얘기한 거야. 아, 네. 형이 어 그래도 안 해요. 아, 왜 안 해? 네. 다만 이제 아, 오늘 둘이 얘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진지한 얘기하러 왔다고. 까인 거야. 네, 근데 진지한 얘기를 왜 한진포차에서 하는 거예요? 까인 거야.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다.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예. 네. 이회수 씨 시인 거 책 읽고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아, 네가? 예. 네, 그러면서 제로트 들어가야 돼요 그때. 제로트를? 네, 왜냐면 진지한 분위기를 풀어야 돼요 거기서. 제로트 댄스 들어가고 코카인 들어가고. 이제 거기 DJ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네. 춤 두 개를 줄 거다. 네. 난 결혼하고 싶다 이거 얘기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라 해?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잘 말해야죠. 야, 이러니까 까이는구나. 야, 저 열심히 살자 잼춘아. 그렇게 하고 이제 안경 팥빙수 해주면 돼요. 팥빙수를? 네. 아, 저쪽에 4번 테이블에 팥빙수. 네. 팥 많이 올려가지고. 팥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찔리? 연유를 많이 넣어요. 아, 연유 많이 넣어가지고. 네. 여기 네.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서 딱 받았어. 어, 어느 테이블에서. 아, 저쪽에서. 어, 저 이거 안 먹을게요, 씨발. 아. 왜 자꾸 형이 그러냐니까요? 아니, 난 봤잖아. 네가 이렇게 손 들 때 겨드랑이를.
아, 여름에? 여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다니까. 아. 그래서 움직여야겠네. 너랑 형이랑 용이랑은 아마 평생. 에? 저는 만나면 만날 것 같은데요? 누구? 아, 누구라고는 말 못하죠. 너? 예. 이게 있어요. 만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여자친구, 뭐, 마음먹고 만나려면 만나. 만나면 만나요? 어, 만나면 만나. 예. 근데, 능력을 조금 키운다면.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네. 너의 능력을 조금만 더 키우고 상대방을 구하지? 네. 그러면 아, 예. 응, 더 괜찮은 사람의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뭐 여자는 솔직히 여자나 남자나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네가 봤을 때 그럼 응? 능력이 없을 때 만나면 어. 제가 능력이 있어지면 이 여자가 좋은 거 아닌가요? 능력을 없을 때 지금 상태에서 여자분을 만나야 그게 찐 여자친구는 맞아. 그게 찐 여자친구는 맞아. 왜냐면은 너의 이 배때지에 어. 사랑해줄 수 있는. 그렇지. 너의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여자.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어? 어. 자극받고 뭐? 어. 빼고 뭔가 딱 얼굴 긁지하는 복권? 긁지하는 복권은 일단 없어. 딱 했는데 갑자기 깔끔히 어. 딱 되고 어. 그냥 여기서 살 빠진 거야? 지금 기르고 있는. 그거 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살 빠진 거야. 아! 아! 와, 씨발. 그게 무슨 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을 화나게 하지 마요. 어, 소화가 다 됐네. 그러니까요. 어, 소화가 다 됐어. 내려버리잖아요. 맞네. 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긴 만나겠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럼요. 어, 아우, 배불러라. 근데 그게 조만간이에요. 조만간이야? 응. 그거 먹고, 그거 아. 먹고 먹어. 알았지? 어. 조금 남았는데 왜냐면 곱빼기 시켜서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응. 저는 다음 소개팅 때도 응. 일부러 김밥천국 어. 같은 데 가요. 어. 아니면 뭐 할머니 돼지국밥 뭐 이런 데 가요. 어. 일부러 보여주는 거. 그렇지. 그럼 보여주는 거야? 네. 그리고 등산에 가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든지 보려고. 등산은 왜 가는 거야? 엉덩이 보려고? 엉덩이 보려고. 근데 일단 힘든 상황에 어. 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나 안 갈래. 아, 싫어. 이러면 끝. 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뭔가 나를 끌어주고. 어. 뭔가 엉덩이. 네가 끌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는 무겁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어. 가끔 엉덩이 보여주고. 아, 힘들어할 때. 그건 최고야. 그러면은. 어. 난 보고. 네. 아, 어차피 여자친구 엉덩이니까. 그럼요. 그건 상관이 없지. 아, 아직 여자친구 어. 아니에요. 아, 아직은 아니야? 네. 아, 그래? 전 다 보거든요. 아, 그래? 네. 아, 존나 웃기다. 와, 그러면은. 야. 점차 이제 아프지 말자. 네, 체하지 말자. 응. 알았지? 네. 그래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 맞아요. 알았지? 네. 응. 아. 진짜 잘 먹긴 한다. 근데 왜 체했지, 니가? 말이 안 되는데. 끝밥을 먹었지. 어? 급하게 먹어가지고 급하게 먹어서? 먹고 아... 또 바로 누우니까 안 되긴 한데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 안 그러죠? 지금 전준아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 왜요? 전 찍어요? 아니야 먹고 저 먹는 거 좀 보여줄게요 너 처먹는 거 이제 못 보겠다 꼴보기 싫어가지고